몸만 들락날락한 건지 켜켜이 쌓인 남편의 허물을 세탁기에 넣는다. 아니, 집이 이게 뭐냐고! 참, 손 많이 가는 남편이다. 옷을 세탁기에 좀 넣을까? 지금 무슨... 진열을 해! 참 잘 있는 거지! 뭐 진열을 해놨어? 뭐 보시는 거예요? 아, 아빠 폰을 바꿔가지고 뭐 이것저것 안 되나 봐요. 2주 동안 호레비로 지내셨어요? 권혁입니다. 말 많이 써. 뭐 하면서 뭐 드셨어요? 하루는 먹고 하루는 건너뛰고 하루는 안 먹고. 근데 배는 안 들어갔는데. 배 들어가면 되나? 요거는 시간 있어서 풀메 시간 없어요. 아니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뭐 퐁도 안 손이라도 한번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퐁 안 된다고 난리 지금. 휴대폰이 게임 안 된다고. 나는 쳐다도 안 보고 지금 딸내미 보고 그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독수 공방도 이제 끝. 집에도 쉴 시간이 없어. 막 육아에서 해방됐는데 향희 씨 다시 집안일 시작이다. 닭들 건사는 잘했을까? 오, 얼 많다. 많지. 많이 나. 언제 들여다 본 건지. 돈나무 하고. 잠시 후 막내딸 혜지가 짐을 챙겨 바로 나온다. 저는 다시 여수로 갑니다. 오자마자요? 네. 왜요? 네, 차 반납하고 또 아기 보러 잘 가보겠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하러 막내딸이 바로 여수로 돌아간다. 조심해서 가고. 얘기하는 사이에. 저 운전 조심하고. 서서히 가라. 나중에 봐요. 또 봐요. 조심해. 안녕. 삼둥이와 씨름하고 있을 셋째. 자고 가란 말이 나오는 걸 도로 삼킨다. 최고 편하더라. 입어보니까 작업복이 최고 편하더라. 붙이는 차례. 사모님 오시기 전에 빨리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할 줄 모른다니까요. 뭔 양말을 이렇게 많이 나와있어. 2주 동안 하는데 2주 동안 하면 몇 칼리한데. 어머니 오늘 양말 뭐. 그래서 두 번씩 실은 것도 있구만. 이틀 실은 것도 있구만은. 14컬에 아니면 다행이다. 그럼 두 번씩 실었다는 거예요. 14컬이 안 되면. 그나저나 삼둥이는 어쩌고 있을까? 어? 받았다! 어? 우리 유! 유! 안녕! 유! 어? 유! 울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고? 에 울는 오빠래. 유! 할미 보니까 웃어. 유! 나도 정신없어서 못하겠다. 지금 계속 운다. 엄마 아빠가 다 했는데 왜 울어? 어? 이모도 있고. 오늘 아빠 없습니다. 아빠 당직이. 또 당직이가. 안녕. 안녕. 꾹 해봐. 꾹. 애들 우는 소리가 안 들려서 좋아요. 처음에는 환청이 들렸는데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요. 가끔 걱정도 되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예, 네, 아까 통화하니까 애들이 우는 거 보면은 또 걱정도 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걱정이 되죠. 내 편하자고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은 다 잊고 달콤한 잠을 청하련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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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 안 잔다니까. 나 내 조심히 잘해야지. 아, 자자자자 데리고 올까요? 아, 좀 씻고 나서야. 자, 그래. 이런 고요한 밤이 얼마만인가? 볕 좋은 날. 아침부터 향희 씨가 옥상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미 한바탕 내다건 빨래는 봄볕의 일광욕 중. 두 번 돌린 거예요. 향희 씨 눈엔 일만 보인다. 완전 무장하고 집 바로 옆 공장으로 출동하는 향희 씨. 이번엔 묵은 청소다. 향희 씨가 있고 없고 금방 티가 난다. 오랫동안 아내와 둘이 해온 싱크대 공장. 손주들이 태어난 후부턴 혼자 일할 때가 많다. 아, 혼자서 이제 계속 애들 봐주러 가보고 하니까 아, 혼자 일하는 게 조금 이제 엉망이지. 집안일을 내가 못하니까. 시절 좋을 땐 직원을 여럿 두고 일한 적도 있지만 공장이 어려워진 뒤론 다 내보냈다. 그 후로 사장 겸 기술자인 남편이 만들고 아내와 시공을 다녔다. 공장 몇 년 된 거예요? 30년 다 돼가요. 처음에는 서울에서 저 앞에 창고에서 공장 하다가 요걸 터를 좀 사가지고 이제 지어서 나온 거죠. 그렇게 둘이 똘똘 뭉쳐 딸 넷을 키웠다. 예, 한 세트는 금방 합니다. 하루 재단해갖고 조리까지 하루면 끝납니다. 집을 비운 사이 텃밭도 무성해졌다. 당귀. 네, 약 아니에요? 네, 약도 됐는데 이렇게 어린 수는 사먹어도 되거든요. 제가 집에 없으니까 너무 다 펴가지고 부드러운 거 따야겠어요. 종횡무진. 집을 누비다 보니 어느새 밥때다. 딱 봐도 관록 있어 보이는 싱크대는 남편이 짜준 거다. 아니, 남편분이 싱크대 공장하는데 이거 안 갈아줬어요? 그러니까요. 싱크대 집 싱크대는 엉망입니다. 해달라고 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돈이 안 되지 않아? 집에 건 돈이 안 돼. 애들아, 사탕 먹으러 왔네. 보글보글 군침 도는 소리. 향희 씨가 오자 밥상부터 달라진다. 이 짠데 젓갈을 또 먹는다고. 뭐 그냥 밴댕이 젓갈 줘요.
아유 밴댕이 있어 할머니. 남편은 예나 지금이나 밥상엔 유별나다. 이 젓갈이 좋긴 좋네. 물이 안 나. 오랜만에 이렇게 사모님이 차려주신 거 먹으니까 어떠세요? 똑같지. 뭐 특별한 거. 이 젓갈 굶고 살아놓고 뭘 들어. 굶고 왜 굶노? 그럼 또 가야겠네. 또 떠나야겠어. 가방을 사가지고. 뭐 안 먹어도 이렇게 차려놓는 걸 좋아하니까. 그 어떤 데는 간장, 고추장 다 나와요. 삼장. 지금은 지금 몇 가지야 지금? 응? 12개 안 돼. 10가지, 11가지는 9가지. 12개 안 돼요. 자꾸 반찬 투정을 하니까 요리 솜씨는 많이 늘었어요.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뭐 요리할 줄도 몰랐는데. 30년 넘도록 그걸 다 받아주며 살아온 아내다. 며칠 후 일요일. 반가운 차가 들어온다. 딸 부잣집 둘째 은혜 씨네 가족이 왔다. 머리 조심. 가자. 가자 가자. 예배도 보고 부모님도 뵐 겸 부산에서 오는 길. 할배 봐. 할비? 아이고 이쁘라. 부부에게 가장 먼저 손주를 안겨준 둘째 딸내. 여기 강희야, 강희든입니다. 아, 누가 첫째예요? 얘가 첫째예요. 8분 아. 누나예요. 딸, 아들, 쌍둥이 손주들이다. 얘들아. 아이는 생기면 낳자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소식이 없자 둘째는 병원을 찾았다. 언니한테 전화해보지. 아빠 들어왔어요. 둘째 딸은 본지 좀 됐어요. 결혼 7년 만에 엄마가 된 둘째. 어제 본 것 같은데. 이때부터 엄마 향희 씨의 출장 육아가 시작됐다. 먹고 들어가자. 아, 진짜 그렇지. 우와. 우와, 여기야. 제 이름이 엄마가 뭘 박아야지? 정수기. 뜨신 물. 정수기 뜨신 물. 부산에서 창원까지는 가까워 평소에도 자주 들르는 딸내. 엄마 여수 가 계실 때는 아빠 혼자 계시니까 뭐 허물도 이렇게 여기저기.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왜 예나? 첫째 다혜 씨도 왔다. 둘째가 쌍둥이를 낳고 딱 1년 후 출산한 첫째. 딸들의 출산 순서에 맞춰 엄마의 출장 육아도 계속 이어졌다. 은혜 이모다. 은혜 이모다. 누구야? 은혜 이모. 예쁜 아들 같네. 잠시 후 다혜 씨가 차로 가는데 어구절졌어. 아이가 또 있다. 아, 요거 애기 가방. 사실 첫째네도 쌍둥이 남매를 뒀다. 볼까? 저거 고리개떡도 있고. 고리개떡도 있고 다 먹어봐. 뻥튀기도 있고. 뻥튀기도 있고. 네 명씩 오니까 꽉 찹니다. 찰칵. 딸 부잣집에서 이제는 쌍둥이 부잣집. 하고 싶어.
제 큰 애들, 둘째 딸내미 애들. 이리 와봐, 제이. 야가 우리 큰 딸내미 아들내미. 너희야, 할미 오세요. 딸내미. 왔어, 우리 너희 왔어. 뒤로 줄줄이 쌍둥이 날 줄 알았어요? 몰랐죠. 네. 제가 아기 낳고 이제 언니가 조카가 예쁘면 아기를 생각해 보겠다 하더니 이제 저희 아기들 보고 바로 네. 바로 임신을 준비해서 또 쌍둥이를 먹어볼래? 만만히 네. 먹어. 만만한 거 알아. 그리고 저희 조카들 보고 셋째가 또 임신을 준비하더니 그렇게 쌍둥이가 됐어요. 아, 동생하고요. 그래도 같이 부산에 있으니까 시간 되면 같이 보고 아니면은 잘 못 보고 하는데 최근에는 좀 자주 만났어요. 아기가 다치면서 병원이랑 동생 집이 가까워가지고. 그치 로이야. 원래 주말 예쁜 접시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주시네. 각자 다른 과일 한 박스씩 사서 모이자 이제. 이서방 들었지? 사과는 책임지라 그럼. 큰 소리로 대답해야지. 그럼요. 네, 친구한테 또 얘기해놔야겠네. 친구한테 얘기해가. 가능한 친구한테 얘기해놔야겠네. 귀여운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구나 다들. 야, 저는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요. 난 언니도 그걸 안 봤다.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얼굴을 안 봤다. 얼굴은 와. 3년 새 확 불어난 대가족. 연애 결혼을 한 향이 씬 22살, 이른 나이에 엄마가 됐다. 낳다 보니 딸만 넷. 3년 전 둘째 딸을 시작으로 쌍둥이 행렬이 시작됐다. 1년 만에 또 첫째 딸이 쌍둥이를 낳았고 그 후 100일 만에 태어난 셋째네 삼둥이. 그리하여 쌍둥이 손주를 합하면 모두 일곱. 전무후무한 역사를 쓰고 있다. 며칠 후 부부가 집을 나선다. 아, 이제 벚꽃이 다 피었네. 일 때문에 나선 길인가 했는데 부산으로 향한다. 첫째 딸 내 도착한 부부. 여기 넓게 들어가. 그냥 벨 눌러라. 열려가 있네. 오늘은 당일치기 출장 육아다. 이건 누구야? 너무했네. 제이야. 18개월 쌍둥이들. 로이 어디서 로이? 자리 잡고 아이를 낳겠다더니 인공수정으로 큰딸은 10년 만에 엄마가 됐다. 우와 예쁜 옷. 웬만하면 혼자서 해내려는 다혜씨. 우와 예쁜 옷. 까꿍 손 까꿍. 아, 손 꺼내달라고? 내가한테도 배워가고 삼둥이도 하면 손 까꿍 하면 친정 부모님 안 계시면 할 수가 없어요. 육아는 온 가족들이 다 키워야 합니다. 아기들은 사위는 출근하고 가야 할 병원이 두 군데라니 쩔쩔맬 딸을 위해 부부가 달려왔다. 들어가기 싫어. 쌍둥이 오빠 제이는 나 홀로 등원. 안녕하세요. 제이 안녕.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웃어.
그 길로 향한 곳은 다혜씨 병원. 그동안 향희씨가 손녀를 맡는다. 앉아 계시면 상황 불러드릴게요. 네. 검진을 기다리는 쌍둥이 엄마. 그런데 산부인과에는 왜 온 걸까?